우리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 한마디로 성령의 불을 주러 왔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구약에도 성령 역사했는데 예수님 오셔도 성령 일하시는데 아직 주님이 말하실 때는 이 불이 붙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냐? 소원이 없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이 그렇게도 불 주기 원하시고 불, 성령 불 주기 원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 이 불이 아직 안 온 거예요. 내가 더 뭘 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여기까지 나의 답변이 어떠겠느냐? 여기서 주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게 뭘 의미일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죠.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보세요. 양손이 못 바뀌실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거든 이 자리에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할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너무 어마어마한 이 고통은 상상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신이지만 육신은 똑같이 우리 똑같아요. 똑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대로 양손양을 못이 박혀가지고 대롱대롱 6시간 동안 매달린다. 그 고통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근데 이 성령의 불 얘기하면서 십자가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어서 그냥 불 주세요. 불. 그냥 불 왔네. 어이구 불 왔어. 어이구 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 불이 오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몸을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을 주러 오고 왔는데 이 불이 오기 위해서는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이 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을 주고 싶어서 오셨는데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내가 당할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데 그 이렇게 얼마나 답답하냐, 얼마나 힘드냐, 많은 어려운 문제 앞으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무거운 짐이 오잖아요. 주님이 솔직히 힘든 게 그거예요.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성경 헐라 내가 살만을 지으리라.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면 이 성전을 헐라 자기 육체를 가리켰거든요. 너희가 나를 못 받게 깨뜨려라. 그래야 이 성전이 성령 오셔서 세워진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문제는 물론 이 불을 뭐 소멸의 불이니 뭐 여러 가지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네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해석하고 싶어요. 성령의 불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가 있을까? 성령의 불이 없어서 문제예요. 에덴의 타락에서 쫓겨났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아들이 사람 딸들 보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죠.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신이 떠난 게 인간의 비극이 있잖아요. 성령이 떠났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성령이 우리 영혼에 불을 주기 위해서 레위기면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9장에 보니까 그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요. 모세 아론이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 그리고 구약에서 제사를 계속 그 불로 제사했는데 그 불은 이 땅에 인조불이 아니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그 불을 계속 안 끄고 계속 태워야 돼. 제사장이. 지금 한국교회 문제, 나라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가 뭘까? 그 불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 불이 인조불, 세상 불 갖고 태우니까 나다가 아비우가 다른 불을 들이다 제사되다가 즉사해 주겠잖아요. 이단들은 다른 불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뭔가 십자가 피, 죄 용서,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성령의 선물이 오기 위해서 과정이 십자가 피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거지 회개 안 하면 성령의 불이 안 오니까 결국 성령의 불이 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해답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불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불이 안 오면 아무 필요 없어요. 불만 오면 다 돼. 그 불만 떨어지면 다 돼요. 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까? 그 불 달라고. 불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은 어떤 유명세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조건을 갖추면 좋지만 최후적으로 정말 주님께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가운데서 주님을 정말 그 피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고 회개하고 통회 잡아가서 완전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 그 다음에 불이 와요. 불이 와. 여러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에 가면 그 기념관이 있대요. 그 리빙스턴이 살았던 꽃 같은 모양의 집을 지어놨어. 그 집은 대나무와 나뭇잎으로 만드는데 그걸 복원했는데 그가 죽은 방이 있어요. 그걸 기도실을 만드는데 그대로 볼펜 그 침대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이고 그 방에 촛불이 타오르고 그래서 계속 무릎으로 기도한 사람 리빙스턴이었어요. 그 음모 기도한 사람인데 그 기도를 통상 다 듣는데 하나님 언제 이 세상에 죄가 치유되겠습니까? 그때 노예 상인들하고 싸우지요. 백인들이 무조건 흑인들을 그냥 잡아다가 팔아먹으려고 그걸 싸워서 막아야 되죠. 얼마나 힘들게 근데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다. 겟세마네는 것은 기름을 짠다 뜻이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예수님도 땅에 핏방울 되도록 짰거든요. 오늘 그 기도가 있어야 돼. 겟세마네 이 짠다 기름 짠다 그것이 겟세마네라는 기름 짜듯이 막 쬐쬐 막 짜는 거예요. 심령을 통해 잡아가면서 그래야 돼요. 아, 하나님 아들도 예수님도 땅에 핏방울 되도록 모세혈관 터져서 피가 흐를 정도로 이마에 피가 송알송알 맺힐 정도로 그런 통곡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막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리빙스턴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 아내가 죽어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선교지 가고 죽어? 살만 나갔습니까? 얼마나 고생하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웬만하면요.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네요. 아내를 살려야지 죽일 수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아프리카 정글에 묻었을 때 그 남편의 마음 압니까? 찢어지겠죠. 근데 아, 또 아이가 죽어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그걸 안 살리고 아기까지 죽어요. 아내 앞에 아이를 또 묻어요. 그 슬픔? 그러면 되면 넘어져 이제 거기서 넘어져. 새끼까지 데려가죠. 내가 누구를 보고 해야 하라고. 살아계신 뭐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오는데 역시 리빙스턴의 위대한 사람이 거기요. 거기서 넘어요. 그걸 넘어야 돼. 열심히 시연했어요. 고난에 잘 마시면서 자, 그 아픔에 슬픔에 고난을 참 겪으면서 그래도 성경 일정 쉽지 않고 더 기도합니다. 뭐 상상이 안 되죠. 그냥 리빙스턴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눈물 하나님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리빙스턴을 저는 영적으로 빚었다고 생각해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을까? 마귀가 가족을 뺏어간 거죠. 자질 중단시키려고. 근데 우리가 마귀 역사 받으면요, 우리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사단이 막었도다. 사단이 막아서 이 서신을 꼭 보내요. 근데 하나님이 더 높은 수준에서 바울이 그 서신서가 성경이 될 줄 몰랐거든요. 몸으로 가버렸으면 서신이 안 남아요. 못 감게 서신을 썼어. 사단이 막았도다. 근데 성경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높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거야. 사단 막으라 막아봐라.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뛰어넘으시라고. 여기서 리빙스턴이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었는데 거기서 눈물을 더 통곡하면서 막 하나님, 자 생각해. 하나님, 왜 내 아내가 죽었습니까? 왜 내 자식이 죽습니까? 성교 때문입니다. 영혼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자식이 죽은 걸 보고 내가 좌절을 갔습니까? 좋다 마귀야, 해보자. 아내가 자식이 모든 걸 내가 더 이룰 거야 하고 막 더 강하게 부딪혀버린 거죠.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코 포기 안 했습니다. 더. 리빙스턴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귀가 빼앗으른다. 마귀가 방해한다. 고백했어요. 그러나 나는 더 열심히 뜨겁게 할 것이다. 더 건드리게 되어버려. 더 머무실 거예요. 오늘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올까? 내 자신이 깨어지고 죽어지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서 부서 강물에서 거기서 성령의 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좀 많이 모이겠까? 성장과 부흥은 달라요. 내 심령 회개 통해서 부흥은 뭐냐면 내 안에 있어서 안 될 것을 뽑아내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내 심령이 뜨겁고 감사하고 십자가 피가 너무 은혜가 기쁨이 그래서 하늘의 기쁨으로 평강하면서 가슴을 가진 사람 이게 더러운 죄악과 육성 죄성이 뽑아나가고 막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쥐어짜면서 회개하고 쥐어짜면서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뽑아나가 빠져나가 전부 육성 죄성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어도 못 받게 죽은 나이 어차피 지금까지 좋은 아내 주셔서 몇십 년까지 사는 거 어차피 처음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자식이 있다가 갔는데 그동안 사랑한 자식까지 살았잖아요. 그가 사는 것이 떠미지 데려간다고 내 거냐고.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아내도 자식도. 어차피 우리는 요배 신앙이 그거예요. 주신다 요하시오. 시아 요하니 요하니 찬송하십니다. 어리석 고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못 입으죠. 죽어본 거 완전히. 모든 게 떠으로 받았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이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온 거 뭐 있습니까? 엉망굴핌 할 거 없거든요. 사실 우리 구원받은 자녀된 것만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부흥은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 아픔, 눈물, 쓴물, 고난의 자리를 마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빚어진 거예요. 자식에게 아내의 위로, 사랑, 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리빙스턴이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식도 아내도 좋은 성도 주었어요.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감당할 그릇이 되니까 리빙스턴은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리빙스턴이죠. 감당이 안 돼. 여비 쉽게 나오냐고. 리빙스턴 그냥 나오요. 세상에서는 아이고 저주받았네 죽었네 자, 형통해야 된대 영혼이 잤는 게 범사에도 강건한데 왜 그래 이따위 소리 하고 있다고 물론 그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순서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지. 그 순서가 거꾸로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좋아한 말씀만 쏙쏙 빼갖고 그놈만 다 적용하고 그 잣대도 전부 아이고 복 못 받았네 영혼이 잘못되는 이따위로 이거니까 변절된 거예요. 주님이 왜 시작하셔야 돼? 왜 죽어야 돼? 오늘 그 불이 오기 전에 나의 답답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거거든요. 기독교는 진짜 십자가 빼면 맥이 빼지고 죽으면 얼마 열두 제자가 십자가 지고 다 죽었어. 바울이 못 받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그 매맞고 감옥 갇히고 가장 고통을 느꼈어요. 부활이 없으면 내가 이상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 바울이. 부활 없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란 거요. 여러분 주님도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뭐 면류가 아니오. 고난도 안 겪어놓구만. 십자가도 안 겪었구만. 여러분 성령은 십자가를 지었으니 힘을 주신 것이 고난을 없애준 거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그걸 감당한 마가 힘을 주고 그래서 고난이 고난 닿지 않고 어려움 닿지 않아. 왜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이 뭘까? 자 이혼이 올 때 정말 사랑한 사람 정말 저 남자 저 여자 결혼하면 좋아 막 사랑해. 여러분 사랑한 사람이 좋아하고 같이 살면 그것 좀 가난하고 힘든 거 괜찮아요. 같이 있으면 좋아 그냥 무조건 좋아.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응? 야, 얼마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이, 바울이, 내가 너에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는 그것에, 갈라디아서 24절에 내가, 상상이 안 돼요. 내가 너에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무슨 괴로움을 기뻐? 나는 좀 편했으면 좋고,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근데, 괴로움도 기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내가 십자가 많이 크고 괴로워야 열매를 맺어지거든요. 괴로움은 기쁘다고 어떻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 벗을라게. 멍에 메라고.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을 가볍대. 멍에 차라리 메버리면 쉽대요. 완전히. 지게 이럴 때요. 뛰면 안 되면 딱 붙어야 되거든요. 지게가. 어차피 등에 붙어서. 아예 나 죽었다고 멍에 메면 쉽대. 내 짐은 가볍대. 내가 차라리 어정쩡하니요. 안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 갈등이 있어갖고 죽으나 사나 붙들고 해버리면 되는데. 아멘. 정말 무엇인데. 오늘 이 말씀, 아, 그러구나. 자, 불이, 뭐, 내 답답한 세례 얘기, 여기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뭔가 우리가 은사 능력만 좋아하고 사도행 2장만 하면 그런 체험만 하면 그런 간증만 하고 다녀. 아, 하나님 나 함께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변질돼요. 고난을 싫어요. 복만 받아야 돼. 타락에. 내가 십자가 때문에 네 자아가 깨어졌냐? 네 의지가 죽었느냐? 완전히 그분 앞에서 부서지고 깨지고 범사에 감사하고 빛의 늦지 할 줄 알고 풍부의 늦지 할 줄 알고 일체의 상황 비기를 배웠느라. 빌립보 서신이 그랬더라고. 자, 향기로 예물 받고 너무 기뻤나 좋을 것 이럴 건데 그러나 네가 내 괴로움을 참여해 감사 괴로움에 참여해도 그게 물질이 어려웠어, 사실, 바울이. 괴로움에 참여. 그런데 나는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 주냐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주인과 나와 관계지. 성경은 보내준다고? 성경 끊어봐. 아이고, 하나님 손에 끊으면 잘 됐지. 뭔 좋은 뜻이 있겠죠. 생수가 터지려고 한 것만. 이게 세상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오늘 가만히 들은 성령을 좋아하는데 성령이 그냥 게 아니고 믿음. 십자가를 통하다는 십자가의 그 고난과 함께 십자가의 사건의 그 믿음이 나와 연합이 돼서 믿음이 있을 때 불이 와야지. 믿음이 믿음이 됐잖아요. 말씀밖에 없어. 말씀을 네가 믿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고서 옆에 없어. 나에는 믿음을 살자. 그냥 감당 못합니다. 그냥. 주님 의지하고 죽으려면 죽이시고 간대. 어떻게 하는 다 보신다 하신대. 마귀가 도망가죠. 오늘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었어요. 십자가 통과해서 믿음을 통과한 것이고 주님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니까 주님과 살죠. 근데 믿음과 십자가 세리는 없이 결과에 불만 오면 물질이 보기 터진대. 그 불만 달래. 깨지고 않고 붙이지도 않고. 그 불이 오면 자아가 훈련 연단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되면 나중에 변질돼요. 돈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왜 아직 자아가 안 깨져서 부서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변질되죠. 그래서 고난이 위기라 이래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말씀이 전부 꼴성이네. 진짜. 저는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여기 이 달방 생활하면서 날마다 촬영할 때요. 아무것도 없어. 쌀이 떨어지고 이만한 월세방. 그놈이 월세방 한 사람 내가 속아지 알려갖구만. 금방도로 앞으로 돈 하나도 없는데 달방이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그 쫓아내려가지요. 근데 저녁 내 사내가 촬영하고 낮에 성경을 보는데 꿀송이처럼 100페이지 200페이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 왜 그럴까? 심령이 가난해.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 주셨거든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핍박받습니까? 얼마나.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가 진짜 말했거든요. 바벨론 포로 간다. 70년 핍박. 그 말을 들었으면 시드기야 눈깔 안 빠지고 그 고난 안 받지. 그 하나님 말씀만 안 듣고 겪고 고집부리다가 완전히 성이 파괴되고 망하고 끌려가고. 근데 예레미야 그래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니 그 불이 그들 살이리라. 야, 그 고난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너희 말이 불이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에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라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대. 그 불이 못 견디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고 말씀이 생기고 그냥 되냐고. 예레미야 눈물의 고통과 아픔과 한마디로 으끌어지고 부서지고 밟아버리고 누가 나를 밟아버려. 머리 위를 바꿔 다닌다니까. 시편에 나는 내 머리 위를 바꿔 다닌다고. 여러분 머리를 밟고 다니는 게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별일 다 끝내. 별일 다 끝내. 근데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 갇히고 죽을 지경 곳에서 말씀이 임하고 구덩이 갇혔을 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음성 듣지 않아요. 불이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의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고난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은 절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기적의 능력 어디서 온가? 결핍과 부족에서 와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에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떨어졌기 때문에 마리아가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기적했는데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딱 인생에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 아무리 능력 고쟁이 떨어져.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큰일 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거기서 기적에서 물이 포도된 사건을 경험하게 됐어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풍족한 거 좋은 것 같아? 아니요. 포도주 좀 떨어봐. 그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자, 그 기적을 행할 때 보니까 항아리에 아홉 가지 채우래. 결례 항아리에. 그리고 떠다주래. 처음에 채우는 것은 좀 뭐해. 금방 물을 채운 내가 다 떠다주래. 여기서 할 수 있겠냐고. 아니 금방 포도알 하나도 안 넣고 금방 물 그것도 그럼 갖다 주라고요? 거기서 넘어져 사람들이. 우리는 포도주 좀 떨어져봐.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해봐. 근데 여기서 하인이 말씀대로 해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 좋은 포도주 먹고, 야, 좋은 포도주. 향기도 좋네. 전급보다 더 좋은 거 나왔네. 연회장은 기적의 사건을 몰라. 오늘따라 연회장 자리에서 전부 영광을 받고 앉아서, 야, 연회장 지시오고, 당회장, 이래라 저래라 큰 소리 치고 하인 돼갖고 좀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해봐. 말씀도 살지 자기가 하나 맨날 복만 받다 이게. 하인 저 순종도 안 해봐. 갔다가 죽이도 오고 가져다 죽이도 오고. 어느 누가 그러면 누가 믿음이 좋은 거냐고. 누가 체험이냐고요. 오늘도 내가 하인에 취해서 그저 뭘 떠다주면 떠다주고 갔다가 가주고 한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뭐든 축복만 주래. 하인 돼갖고 물도 채우고 떠다주는 떠다주고 갖다는 갖다주고 그런 사람의 기적을 봐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든 기적은 내가 결핍해서 와요. 부족해서 와요. 베드로가 자 밤새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이다. 그럼 거기서 베드로가 끌어지고 제자를 부른받는데 기쁜에 그 물을 던졌는데 그 전에 밤새 얻은 것이 없어. 빈금물. 빈배. 여러분 기적은요. 세상에 전 밤새 도망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것이 기적이요. 왜? 주님이 그때부터 작업해 본 거예요. 절대 베드로 안에 물고기 못 들어가게 주님이 딱 남아가봐. 그 다음 일이 주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놓고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투망질은요. 깊은 데 가서 안 된답니다. 얕은 데서.
뭐 기품이라 무슨 도망기를 해. 얕은 데 가서 해야지. 말도 아니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이리다. 내 지식 경험을 하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이리다. 찢어지게 많이 갔죠. 두 배 잠기게 되고 막 주의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물을 다 끓였잖아요. 베드로가 순수해요. 순수해. 거기서 또 머리 쓰고 야 돈 벌어내면 안 돼요. 정말 회개를 해. 주여 나는 성물인갑니다. 나를 떠나서서. 벌써 세상 날 넘고 달아진 사람도 안 쓴모릅니다. 어? 나귀 어린 나귀 타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예?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세상에 달아진 사람들, 날 넘은 사람들, 머리 바깥바깥 돌아간 사람들이 순수하고 진실하지 않아갖고 계산 쓴 사람들 안에 안 써요. 그냥 어린 나귀만 됩시다. 주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우리가 애쓸 거 없어요. 내가 주님이 나 등에 타면 돼. 문제는 오늘 우리는 불이 떨어진다. 나 결론 다시 이걸 하고 싶어요. 불이 떨어진다. 엘리야가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엘리야 쉽게 난 그게 이래다 봐. 자 850대 이거 헬투고 왕도 지금 바알 아세라 섬긴. 근데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는 살아 죽어요. 근데 거기서 온 백성 다 모아놓고 성하에 가기도 불 떨어지라고. 오늘 그 불인 줄 알았는데 네가 안 떨어져 너 죽어. 네 목숨 내놓고 그 자리에서 불떨어지게 해봐. 네 몸을 깨고 부숴가지고 불떨어지라고 해야 돼. 편하게 불떨어지라고? 무슨 불이 와? 성령의 불이 그냥 와고 이 나라가 회개시키고 변화가 와고 850명을 쳐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기적이 사건이 엘리야 사건이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야 뭐 혼자라도 자기 몸을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에 불이 오지. 자기 몸뚱아리는 편하게 그걸 뭘 하겠다. 아유 안 돼요. 자기 몸을 깨고 예수님이 얼마나 밤새 기도하시고 낮에 전도다니시고 아니 그 조각배에 그 조그만 배에 고인 주무셨다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정도로 눈코 뜰 수 없이 됐거든요. 자기 몸뚱아리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무엇을 주라고. 난 그래서 참 저러고 무엇을 하겠다는가 모르겠어. 자기 몸을 으깨고 자기 몸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그 몸뚱아리 헌신이 되어야 어디다 불 주라고. 재물도 없구만. 네 몸 재물 바쳐. 네 몸도 재물 안 되는데 어디다 불 떠주라고. 불만 주래. 어디다 불 줄 데도 없구만. 어? 자기 재물을 바쳐야지. 예? 자기 재물을. 우리는 지금 여러분 환경이 결핍이고 부족이고 기적이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이러셔. 빈데 밤새 그물 하나도 못 잡아서 그래 내가 그래서 밤새 너 못 잡게 만들었대. 환경의 길을 막았고 앞발 뒷발 손들게 만들었고 오갈 데 없게 만들어가지고 꼼짝없어.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밤새 하나님 기도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편해가지고 벗이 되니 안 되니 벗이 어? 우리 개척할 때만 해도요 기도네 40일 금식한 사람 많고 와라가라 그러고 막 근데 지금 기도는 썰렁해요. 봐봐요. 기도 안 해요. 한 시간 기도하고 말아요. 어? 신학 교수부터 기도 체험도 없어. 내 장신대 다닐 때 성령을 받친 사람이 방언을 막 핍박하더라고. 아니, 자기가 성령에 대해서 같이 방언 핍박했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사단들하죠. 누구고 싸워야 돼, 누구고. 우리가 결론의 말씀 다시 드리면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이 달라고. 저는 참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예배 때 얼마 먹고 가요. 밤 8시 기도도 하고 싶, 8시 기도도 한 사람 있어. 아, 2시 오니까요. 이렇게 오나 기도가 막 3시, 4시, 5시까지 막 기도가 되고요. 제가 핸드폰 기도 지금 하잖아요.
제가 스마트폰 6개요, 6개. 남자 놀래? 또 몇 개 더 사야 죽었어. 오, 나 기도 뭐 한 번 할 때 9명씩 통화되고 촉촉촉. 11시기도, 오후 5시기도, 밤 8시기도. 어제 수요일 밤이면 수요일 밤은 9시요. 금요일은 금요일은 또 10시요. 아이고, 수요일 금요일 좀 안 하면 되지. 뭔다고 또, 그 수요일 밤 끝나고 또 9시도 기도하고 금요일기도 또 10시요.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하고 알았어요. 좋아, 안 좋아? 어우, 난 심판 안 나네. 기도 시간이 불보다 얼마나 좋아. 기도한 것밖에 없어, 생명은. 예요. 주의 영이 임하고요. 변화되고요. 저는 결론은 여러분이 변화되고 걸어간 신부로서 휴거될 겁니다. 네, 휴거 목적으로 또 그건 따라오게 돼 있어. 열심히 일해. 들림받아. 기도로 살아. 영으로 살아. 기도의 맛을 안 살아. 영적인 것이고 기도가 나 잘 안 돼. 뻑뻑해. 위험하네. 위험해. 기도가 잘 안 돼. 시온에 고속도로가 없어. 하늘에 통로가 막혔어. 지금 그래요. 기도가 잘 돼? 몇 시간도 재미가 있어? 그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 아들 목적이 아니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사업도 풀릴 것이고 더러운 귀신들, 가난한 귀신 쫓을 것이고 병도 났을 것이고 교회도 붕될 것이고 내 마음이 기쁘고 아니 가장 사랑한 주님의 보좌에 만나서 향이 올라가고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에 대화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놓치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좀 해달래. 주님 영에 물으라고. 나는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의 영에 대해서 주님 쓰시옵소서. 내 생각도 쓰시고 마음도 쓰시고 내 감동에 의해서 아, 오후 기도에 이렇게 다시 만들고 또 해놓던 분기도 또 하고 또 감동해서 설교 준비도 하고 나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내가 직업을 잘못 썼다겠다. 그러면 죽을 지경이겠지. 밤낮 이거 뭔 짓이냐고. 근데요 이게 은혜예요. 잘할 것은 없어요. 왜? 성령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모두 그 얘기가 돼, 그 얘기요. 바로 아, 내 궁핍과 결핍과 부족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고 여기서 역사가 나는구나. 궁핍, 결핍, 부족, 문제, 어려움. 좋아요, 안 좋아요? 얼굴 뜨뜨러네. 그거 떠나가면 시원하겠는가? 아니요. 때가 되면 떠나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요. 에? 감사하시오.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말씀했어요. 감옥에 있었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고 그거 비밀한 일도 보인대. 비밀한 일 언제 보이냐고. 연계가 열린다니까. 연계가. 응? 고난이 위기예요. 다시 쫓겨다니면서 위기였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 바꾸지 않는데요. 안 깨진대요. 깨지고 부서지기 위해서 밟아야 된대요. 근데 밟을 때 그 사람 싸움은 아직 모르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하고 기쁨은 이겨요. 오늘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복된 인생 승리하다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